안녕하세요, 도사님. 안녕하세요. 2019년 기해년 호랑이띠 운세는 예. 어떤가요? 2019년 기해년의 호랑이띠들은 언제나 열정이 넘칩니다. 예. 호랑이띠는 본래 꼼수와는 좀 거리가 멀고, 정열과 진실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아마도 진솔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든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호랑이띠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명예욕도 상당히 강해서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게 되고요. 사람들은 아마 그걸로 인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심하고 신중한 나머지 예, 완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해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용맹무쌍한 이그 행동들이 때로는 만용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올해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럼 이 범띠, 즉그 2019년도에 이 범띠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출세운 그리고 결혼은 예,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호랑이띠가 운이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먼저 건강 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건강에서 아무래도 이제 50년생은 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병을 관리하는데 게으리해서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하고요. 74년 갑인생은 몸에 칼을 댈수 있으므로 각별히 건강을 잘 다스리고 특히 교통사고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네. 사업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은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2019년도가 온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고요. 이 세상살이가 사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면은 중반기로 들어서면서 사업운도 잘 풀리고 마음도 틀림없이 편안해질 겁니다. 네. 예. 애정운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예. 예, 이 애정운 새로운 이성과 인연을 닿을 수 있는 운으로 흐르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각 나이마다 다르겠지만 그동안에 인연지었던 사람과는 자칫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운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애정 관리를 잘 해야 할것 같고요. 네. 요즘에 취업들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네. 예, 아마 호랑이띠라고 해서 그 고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원하는 호랑이띠들은 지나치게 조건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꼭 참고 지금 다니는 그러한 직장이라든가 하는 일 쪽에서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버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네. 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1월, 2월 초에 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고요. 네. 그 시기가 정말로 어렵게 맞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직장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도사님, 그러면 예. 2019년 기해년 예. 호랑이띠 나이별 운세를 아, 알려주세요. 나이별 운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50년 경인생을 보면은요, 그동안에 마찰이나 진행이 된 소송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그 유리하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상당히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가운 사람이 대기 중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득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일들이 좀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새롭게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민생, 1962년생인데요. 이 이민생은 매사를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게으름 비우는 것을 삼가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 마음가짐을 바르게 정심으로 정진한다면 더디지만은 꼭 뜻을 이루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1974년 갑인생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제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현 시기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적절한 시기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운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1986년생 병인생을 보면은요, 혼인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에는 지금 당장 이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반기까지 기다린다라면 아마도 좋은 운이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결혼은 대부분 9월이나 10월쯤에 열리게 되고요. 2019년은 새로운 창업이나 이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86년생은 큰 재물은 아니지만 재물은 조금씩 상승이 되는 운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예, 1998년 마지막에 무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답답했던 일들이 다소 이 어려운 상황들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질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십시오. 제 년에는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제 3자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예, 애정운은 새롭게 열리고 그동안의 인연은 정리를 통해서 이별을 얻게 되는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9년도에 호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